케이윌의 선물 들었습니다. 은지원 씨도 같이 불렀네요. 그렇죠. 네. 자, 1월 3일 축하할 일이 생긴 분들, 저희가 축하를 미리미리 해드렸어요. 그래요. 바로 내일이 1월 3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가장 첫 번째로 축하를 해드리기 위해서, 발 빠르네요. 1시간 남았잖아요, 이제. 근데 이 코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이 타이틀이 미리미리 축하예요, 여러분. 네. 이 미리미리 축하에서는요, 가장 발 빠르게 축하를 해드립니다. 오늘 말고 몇분 있음 찾아오는 내일. 네, 내일 축하할 일이 생기는 분들, 저희 슈키라 미리미리 축하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길고 거창한 사연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내일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이런 글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생일만 축하하나요? 내일 저희 부모님 가게 개업해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내일 저 드디어 5년 만에 소개팅해요. 축하드려, 야, 축하해주세요. 이런 거. 이것도 축하할 수 있죠. 네. 저희 언니 내일 결혼합니다. 모든 축하면 저희는 다 환영합니다. 와. 그리고 1월 3일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4179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2953님이 1월 3일은 내일 고백하는 날, 한달 동안 준비해 왔어요. 와. 예전에 어쩌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한지우, 이렇게, 뭐야.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다가 사랑에 빠졌어. 그 이상한 감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면서, 두근두근한 게, 약간 그런 모이캉. 거죠. 커피 쏟아가지고, 그 남자가,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지 마세요. 아,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 너무 고백하는 날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2953님, 고백 예. 잘 됐는지도 또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축하 사연에서 네, 잘 제가 됐는지, 네, 축하해드릴게요.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네. 2부 처음을 축하 사연으로 시작하니 너무 좋네요. 축하 아. 받는 사람도, 해주는 사람도 다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류영리님께서 보내셨어요. 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 문자 보내실 많이 곳은요. 보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라디오 콩과 또 스마트폰 어플 있죠? 네. K 플레이어 사연 주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또 보내주실 때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 선물도 드리잖아요. 네. 어떤 선물 드리죠? 저희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CJ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 소시지,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지마켓에서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 가발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뮤지컬 롤리폴리 예매권을 다섯 상께 드립니다. 네, 슈키라 2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웅진복합통, 티치미, 종근당, 좋은 책 신사고와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우 풍산자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에서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기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복합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학습까지. 한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복합통. 제 선택은요? 웅진복합통! 김동욱 해지는 서정원, 이창무, 김찬휘, 이명학, 그리고 저 한석원. 오직 수험생만 생각하는, 오직 강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3 입시평정, 티치미.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들의 티치미.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큐. 펜잘큐.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스와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우공비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구경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오청사로 자신 있고 좋은 책 신사고 지금 이 시간은요. 네네.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노래 틀어주는 남자. 이거 코너 이름만 바꾼. 야. 말 그대로 노래를 네. 틀어드릴 거예요. 저희 네. 둘이서 여러분의 신청곡 소개드리면서 또 노래도 띄워드릴게요. 하수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신청곡입니다. 시스타의 So Cool 신청합니다. 아. 가사에도 있듯 초라한 커플보다는 화려한 솔로가 좋아. 라고 생각해요. 모든 솔로들 힘내세요. 아, 그래요. So cool. 그리고요? 그리고 774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일산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애청자입니다. 아. 듣고 싶은 곡이 있어 신청하는데 2로의 까만 안경 신청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7744님께는 초콜릿까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2012년에도 운전하실 때 힘들지 않고 네. 네, 하셨으면 좋겠네요. 손님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시스타의 So Cool. 1호의 까만 안경. Are you ready? Sister, embrace them. Thank you.
까마 안경을 써요. 아주 까만 밤인데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울고 싶을 뿐이죠. 한 여자가 떠나요.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고만 싶어요. 미안해요 잘해 주지 못한 나.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요 내 여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여자. 사랑해요 나도 울고 있어요. 하수연 씨께서 신청하신 시스타의 네. 소쿨. 또 7744님이 신청해주신 이루의 까만 안경 듣고 왔어요. 어, 이루의 까만 안경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다, 오랜만에. 그렇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좋네요. 네, 노래 네. 틀어줬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그리고 아,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저는 생일 케이크를 받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편지도 받았잖아요. 네. 편지 살짝 읽어주세요. 그래도 어 되게 많이 받았네. 이거 다 못했겠다. 우리 아름 작가님. 네. 생일 축하드려요. 같이 일한 지 벌써 한 달이나 됐네요. 그동안 아. 시크릿 산타도 하고 쿨 FM 전체 공개 방송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빠랑 여우기랑 같이 슈키라 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늘 건강하고 대박 나세요. 제가 아끼는 거 알죠? 아름. 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도 아름 씨가. 네. 근데 호 작가님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 뒷부분만. 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성민. 누나의 글을 잘 읽어줘서 고마워. 슈키라 이제 다시 시작이야. 화이팅 하자. 슈키라 정은 누나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두 분께는 제가 아, 곧 생일이 온대요. 아, 네. 감사의 선물 제가 마시던 물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 네.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곡 또 띄워드릴게요. 노래 틀어주는 남자. 네. 투죠. 노래 틀어주는 남자 투. 9085님께서 신청하신 2012년 새롭게 시작하는 슈키라 많은 사랑 받기를 바래요. 박기영의 시작 신청합니다. 야, 시작했네요. 2012년 이제 시작이네요. 오지 진짜. 않을 것 같았는데 왔네요. 2012년 정말 어렸을 때 2010이라는 그 숫자가 네. 되게 생소했잖아요. 사실 앞에 2가 붙는 것도 생소했었는데 초등학교 뭐 이럴 때는요. 네. 근데 또 지금 어렸을 때 생각했던 2012년을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렇죠. 어쨌든 시작 잘 해보자고요, 성민 씨. 그래요. 시작을 잘 해봅시다. 네, 또 윤지선 씨가 방금 택시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께서 슈키라를 듣고 있네요. 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지금 쌍문동으로 가는 기사님,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기사님 신나게 운전하시라고 예쁜 소녀시대의 미스터 택시 신청해요. 하셨어요. 놀라시겠네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손님이 신청하셨나요? 뭐, 다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그러면 저희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네. 박기영의 시작. 소녀시대 미스터 택시.
편지 읽어주는 남자. 아빠를 부를 땐 정말 다정하게 잘 부를 수 있는데 왜 말로는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걸까요? 저한테 아빠는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왜 보통 딸들은 아빠한테 꼬박꼬박 요자 붙이지 않잖아요. 제 소원이 아빠한테 친근하게 반말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빠 손잡고 쇼핑하러도 가고 싶었고 할 일 없는 주말엔 아빠랑 영화도 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무지 많았는데 다 못했네요. 드라마를 보면 딸들은 꼭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빠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지 못한 사랑, 제 딸한테 똑같이 물려줄 것만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야근한다고 집에다 전화를 했다가 아빠가 받으셔서 그냥 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어쩌다 아빠랑 저랑 둘이 집에 있게 되는 날이면 제 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랑 둘이 있는 게 모르는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 더 어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늘 아빠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늘 아빠의 다정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저는 31년을 살았나 봐요. 아빠, 결국엔 아빠랑 다정하게 대화 한번 못 해보고 이대로 아빠 곁을 떠나게 됐네요. 아무 말 없이 청첩장을 한참 보시던 아빠 표정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네요. 아빠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저한테 못한 거 후회하셨죠? 그 표정 하나로 지금까지 못 느꼈던 아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저 잘 살게요. 정말 잘 살게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는 말을 보면서 아빠도 아빠 방식대로 절 사랑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아니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서 안 했던 말 한번 해보려고요. 아빠 사랑합니다. 주인을 닮은 듯해 이 밤을 지
이바디의 아빠를 닮은 소녀 듣고 오셨어요. 편지 읽어주는 남자. 야,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보내주신 권정미님이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네. 네, 아버지께 쓰셨는데 보통 딸들은 아빠와 친하다고 하는데 정미 씨는 안 그랬나 봐요. 그러게요. 또 이제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손 꼭 잡고 입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정미 씨는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아, 걱정되네요. 네. 역시는 외동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가까웠어요? 저는 혼자다 보니까 예. 다 친구처럼 지냈어요. 엄마랑 아빠랑. 아, 엄마 아빠 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잖아요. 또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시기가 있고 또 아빠를 많이 좋아하는 시기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분명한 사실은 셋이서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또, 네 명 있는 집이랑 다섯 있는 집이랑 좀 다른데. 그쵸. 어쨌든. 네. 성민 씨는요? 저요? 네. 저는 어렸을 땐 아빠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죠, 무섭죠. 진짜 무서웠어요. 아빠 장난치는 것도 잘 안 받아주고. 그냥. 저도 한때는 아빠를 되게 무서워하고. 얘기 나한테 왜 그러지? 말 예, 많이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요즘엔 변했어요. 제가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빠랑 더 예, 친하게 지내고 잘하고 있네요.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저를 그렇게 또 자꾸 변화시켜 준 것들이 노래예요. 노래하고 하면서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제가 아빠 되게 존경하거든요. 네, 갑자기 노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미란 씨가 예. 아빠랑 어제 통화했는데 어색했네요. 아빠 미안해. 제가 또 이렇게 편지 읽어준 남자에서 읽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되게 눈물 난다고. 김미신님,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네요. 아빠 돌아가신 지 8개월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그리워요. 네, 또 김영경님도 저도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근데 정민 씨는 아버지가 아직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부터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더 잘하고 결혼하시니까 애도 많이 낳으시고 그러면 또 이제 손자 손녀 보면 또 이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오늘 편지 읽어준 남자에 소개된 권정민 씨께는 한우 불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슈키라에서는 여러분의 편지 기다립니다. 아까 문자로도 네. 손편지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우,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은 보는데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어렸을 때 나를 키워준 엄마 같은 할머니께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마처럼 나를 아껴줬던 언니 누나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줬던 친구에게 등 여러분의 숨겨져 있던 마음을 감춰져 있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에게 쓰는 편지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매일 여러분의 편지를 한 통씩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좋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검색창에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치고 들어오셔서요. 편지 읽어주는 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조은진 씨가 싸이 아버지 듣고 싶네요. 또 올려주셨고요. 네. 저랑 마음이 통했네요. 혹시 이 노래요? 제가 그 듣고 싶다는 노래가 싸이의 아버지거든요. 야, 이 노래 좋죠. 이 노래는 정말 모든 자녀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예요. 그래요. 그럼 네. 지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싸이의 아버지.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보 보이고 아이고 사치기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오셨습니다. 좋은데요? 좋죠. 네. 진짜 뭔가 이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빠른 비트의 노래인데 가사 하나가 다 교훈이 되고 뭔가 뜨끔해지고 그런 노래예요. 아, 와. 맞아요. 싸이 형 최고. 또 싸이 아버지 잠시만요. 싸이 네. 아버지 전에 학원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TV에서 이 뮤비 보면서 진짜 퐁퐁퐁 울었어요. 2146님. 아, 뮤직비디오 한번 봐야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저는 싸이 씨의 아버지랑 인순이 씨의 아버지 그것도 좋죠. 있는데 그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무튼 예. 그 저희 다들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엄마는 항상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아빠한테 전화. 아빠 삐진다고. 내가 맨날 항상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는 항상 걱정해요. 아빠 삐질까 봐. 아빠 사랑해요. 네, 오늘 전화하세요. 예, 아까 전화 드려서 내일 맞다. 할게요. 네. 그리고 라디오 끝나고 나서 네. 려욱 씨는 통화 자주 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통화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오면 받고 제가 하진 않아요. 주무실까 봐. 아, 그럼 좋네요. 낮에요 저는. 아. 그리고 박도윤 씨가 네. 슈키라가 개편을 맞아서 예전보다 더 감성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바뀌고 첫 방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김현아님. 아, 알이 꽉꽉 찼네요, 진짜. 그렇죠. 네. 오늘 슈키라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요. 네네. 많이 따뜻해진다는 걸까요? 야. 아, 새해에 많은 걸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슈키라 고마워요, 최소원님. 그래요. 제가 그 말 했었잖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렇죠. 착한 DJ가 있으니까 착한 또 이렇게 슈키라 청취자분들이 오네요. 사연도 이렇게 착하게 오고 코너도 착하게 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그래도 코너 바뀐 거 괜찮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괜찮다고 보내주셨어요. 편지 읽어주는 남자 특히 괜찮다고. 네, 저는 또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영화 있죠? 편지 읽어, 아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남자, 더 리더. 네, 보셨어요? 저 진짜 저는 못 봤는데. 저 그거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케인트 윈슬렛 네, 맞죠? 맞아요. 그분이 저는 타이타닉 그 모습만 이미지가, 생각하다가. 네. 네. 이 더 리더를 딱 봤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딴 것 같아요. 코너 이름 제목을 맞나요? 그건 아니래요. 아니요. 그건 아니래요. 어쨌든 네. 되게 바뀌어서 되게 좋네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민재윤님이 민채우님인가요? 채우님. 착해진 슈키라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자려고 누웠을 때 이 사연 생각날 것 같아요. 짠하네요, 홍수경님. 또 결혼하시는 분들은 네네. 대부분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결혼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알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가 청첩장을 드렸을 때 그거를 그냥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모습이 딱 그려지는데 근데 말하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그녀의 정?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읽으면서도 사실 뭐라 그래야 되죠?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도 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솔직히. 좀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눈물이 살짝 고이는 걸 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 콧물이었나? 느껴졌나요? 아무튼 진짜 이정 씨 편지 너무 고맙고요. 네. 저희가 계속 편지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편지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개편을 해서 슈키라를 꾸며봤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만 여러분께서 들으신 거예요. 내일 모레 이렇게 요일별로. 요일별로 안 가고요. 예. 항상 이렇게 가죠? 예, 항상 이렇게 네. 갑니다. 여러분, 요일별로 네. 여러분께서 꾸며주시는 슈키라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네. 사연과 문자와 콩,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니까요. 이제부터 슈키라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꽉꽉 채우겠습니다. 네, 정말 네네. 여러분께서 참여하시는 만큼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 여러분의 사연 거예요. 없으면 저희 못해요. 얘기밖에 못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의 얘기들 하나하나 슬픈 거, 기쁜 거 다 뭐든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을 방송이죠. 희노애락 네. 다 있는 아우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끝곡 들으면서 내일 또 10시를 약속드릴게요. 끝곡은요 아델이 부르는 Rolling in the Deep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is bringing me out the dark